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자, 엄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올해는 우리 전국적으로 작년에는 이제 지자체별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랬는데,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죠. 이제 농민 공익수당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각 지자체별로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 읍면,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문의를 정확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좀 달라요, 지자체마다. 자, 뭐 어떤 데는 60만 원이 나온다. 어떤 데는 뭐 연말쯤에, 가을에, 봄에,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자, 지역 화폐로 나옵니다. 요즘 뭐 보면 지역 뭐 사랑 상품권 이런 거 많죠. 그래서 금액이 또뭐 상품권으로 받았을 때뭐 50만 원, 60만 원, 65만 원. 뭐 제가 일단 알아본 자료로는 뭐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나왔는데, 거기랑 또 다른 곳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이제 문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다섯 가지에 속하시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일단은, 자, 우리 임업인은 제외입니다. 임업인은 아닙니다. 농민만.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이제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번거롭게 막 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직불금이라든가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한 번이라도 수급하신 분들, 걸린 분들 안 됩니다. 자, 또한 이제 농지법, 산지법, 뭐 요런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지에서 법을 위반하다가 처분을 받으신 분들, 자, 요런 분들도 안 됩니다. 자, 혹시 세대만 이제 분리된 분들, 자, 공익수당, 이제 공익수당 우리 직불금 있죠. 자,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이제 세대만 이렇게 분리해 놓고 위장으로 하시다가 이런 경우, 걸린 경우 또는 발각될 경우, 자,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공무원 안 됩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죠. 뭐 공무원이 죄도 아닌데, 일단 공무원 분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안 됩니다. 자,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잘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시고 최대한 초반에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다 나가고 나면은 아, 뭐 이렇다 저렇다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는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올해 처음 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뭐 예산이 안 잡혔다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뭐 통과는 했는데 뭐 예산은 안 잡혔다, 뭐 아직 좀 초반이라서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대선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막 하려고는 하는데, 뭐 일단은 막 저지르고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개연한 우리 농민들이 또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피해를 안 보고 또한 뭐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시고 또 미리미리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실내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이제 실내 환경도 이렇게 많이 변할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렇게 숲속 느낌으로 하는 곳도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이제 도심에서 숲을 우리가 옆에 두고 살다시피 할수 있는
이런 실내 공간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임업인 여러분들, 자, 우리 특수목 약용수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많이 좀 구상해 주시고, 자, 올해는 제가 선진국, 우리도 물론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 뭐 임업, 농업은 뭐 특히 임업 거의 후진국입니다. 자, 올해는 제가 유럽 쪽, 일단 선진국, 최고의 선진국은 독일이죠. 독일 쪽으로 유럽에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정보라든가 방식을 좀 많이 공유를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현실적이고 좋은 정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